우리 안에는요 열어가지고 아. 물이 있다 그러면 네. 그걸 끄집어내 그거 하나 먹으려고 끄집어내잖아요 네. 다 쏟아져요 아무나 짜증이 나는 거야 맞아. 짜증이 나니까 싸우는 거야 당신은 냉장고를 왜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야 집에 가서 또 혼나요. 그리고 꼭 부탁하는데 나 광대 아파. 아내 모르게 라면을 끓여 먹었으면 그걸 아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 지금 여자를 몰라. 여자는요 냄새 풍긴 것 잠재돼 있는 냄새도 알아. 그러니까 거라 벌써 감탄사가 나오잖아. 여보 기다리기 뭐해서 그냥 내가 라면 끓여 먹어서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굉장히 여자는 따뜻한 말이에요. 더끼어들어서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이 표정 좀 봐. 다 내가 끓여 먹었어. 이러면 그게 뭐하고 같은 거니? 내가 저 사람 지지고 갚아주기 잘했다. 이래 이게. 일단은 특이한 게 70억이면 내가 볼 때 가사 도우미를 수십 명을 평생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큰 돈도 중요하지만 라면 끓여 먹고 여보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끓여 먹고 그 한마디하고 무게가 거의 비슷하려고 그래 여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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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나오잖아 박수 그러니까 야. 남자들이 다 바보는 아니야 조금 더 바보도 있고 근데 아내들도 진짜 바보다 예 왜요? 저 지난주에요 예. 주일날 일요일날 아내가 어? 뭐 소다로 친환경적으로 욕실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게 있대요. 있대. 그러면 뿌려놓고 하면 된대. 그래갖고 야 저거 야 저거 괜찮은데 이랬더니 소다를 사다 놨더라고요. 욕실 청소를 해달라고. 딱 욕실 들어봤더니 소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TV에서 이제 볼 때 식초랑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었어. 그래갖고 소다만 내가 암만 술로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식초 줘 식초. 그랬더니 얼음 끼어서 강식초를. 어머 여보 힘들지? 야 이 바보야 소다로만 하면 되냐? 이 식초를 뿌려야지 감식초를 그렇게 그러니까 드시라고 아니 이런 식으로 자꾸 모르는 구석에서 바보 배틀할 거예요 아이고 야 이제 강경수 씨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뭐요? 바보에게 바보에게 그런 노래 있죠 왜 보란 듯이 살아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너무 걱정하지 마요 배틀이 끝이 없다 예. 아, 자 우리 이제 예. 아.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집에서 이러고 있는 남편 귀엽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치는 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맹남 마담님의 이야기 이거 원래 남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남편은요 박사예요. 정말 다른 집 박사도 많지만 우리 집 박사는요 나한테만 박사예요. 나는 바보고요 집에서. 그 돈 버는 데 있어서는 뭐 뛴다 어쩐다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런 거는 난 참 바본데도 그런 건 잘 알아요. 그게 제 육감이 발동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한테 뭐 한다 그러면 하지 마 이렇게 해. 어 그러면 날더러 내가 뭐 쩝 할래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냐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속으로 그래 망해 볼래 망 그래 너 망해 봐라 그럼 내 알면서도 하라 그래 어우 그렇게 잘 되면 하셔야죠 하셔요 백발백중 다 망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집에서 그렇게 의시되는 사람은요 나가서도 의시되다가 코피 터진다고요 그 협작꾼들 많은데 앞에서 의시되고 어깨에 힘이 주고 뭐 내가 말이지 뭐 어쩌면 아우 네네네 신성일 씨 이거요 틀림없습니다 이거 하십시오 영화 제작 하십시오 아니 영화를 몇십 년 하셨는데 영화 제작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되죠 감독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감독의 제작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해가지고요 되는 걸 못 봤어 그러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 안 새겄어요. 맞아. 그걸 꼬맨다고 해보세요.
어? 새 바가지만 못한 게 흔 바가지야, 꼬맨 바가지. 그래서 에펜네한테 너무 그 연습 삼아서 잘난 체고 에펜네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맞습니다. 그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그 집에 이제 광명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는 거지. 에펜네 무시해갖고 난 되는 사람을 못 봤어. 맞습니다. 진짜 회사에서 고생해서 똑똑하게 잘해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가지고 쫙 모았던 거를 그래. 하지 말라는 거를 딴 데다가 투자하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목돈 훌러덩 갖다 주고 날리고 그래. 이런 경험들 때문에 진짜 답답한 거거든요. 그거를 돈을 찾으러 보냈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가다가 요거 요거 요것만 이번에 이 실험만 결과하면 이 특허만 따면 요것만 허가가 나오면 맞아, 맞아. 된다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면 주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을 찾으러 갔다가 요것만 더 하면 된다 그러면 거기서 돈을 더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투자한 게 아깝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면. 요거 한 겁이면 넘어가 된다 그러면 그걸 또 믿고 갔다 하는 거죠. 도대체 왜 한 번 당한 사람한테 또 당해주고 또 믿어주고 왜 그러는 걸까요, 최영민 선배님? 그거는 처음에 투자한 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 투자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받고 투자를 해야지 안 나왔는데 왜 또 투자를 해요? 이거 투자하면 이제 모든 게 다 결정나니까 요만큼만 더 투자해라 해서 그것만 투자하면 이제 처음에 투자한 것까지 합쳐서 이자까지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나요? 안 나오죠. 네. 주식 남자분들이 하실 때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않을 것 같은데 그 남자들의 무리에서는 이게 막 같이 몰고 가면서 이거야 이거 이거 한 방 여기서 터질 거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남편 주식 하시는구나. 빙고. 그런데 그게 이제 무리한 투자가 아니면 어떤 그 경험을 쌓고 같이 이제 뭔가 이야기하면 그 좋은데 그게 자칫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대박이 났대는 1,000명이 울고 한 명이 잘 된 건데 그 뒤에 그 1,000명이 울고 간 이야기들을 살짝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여자들은 약간 그 1,000명이 울었다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남자들은 한 명이 웃었다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니까 이게 약간 남자는 그 한 명이 자기가 될 거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 사는 믿다가 거지. 저렇게 해도. 저희 은퇴 과정 이후에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사기를 많이 당하는 직이 뭐냐면 경찰에서 은퇴한 사람, 은행에서 은퇴한 사람, 공무원에서 은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4단계 제일 많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감히 나를 속여 이런 남자의 심리가 있는데 부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바보 같은 거죠.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집에서는 참 뭐 집에서 냉대 받고 찬밥 신세였던 아버지고 남편이었을지 몰라도 그분은 어쨌건 현역에 계시는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던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접 받았던 기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줄 것처럼 막 하면 그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믿고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집으로 들어온 남편한테 밖에서 받았던 대접에 어느 정도라도 일부분 보상을 좀 해줘야 남자가 자꾸 그 대접이 그리워서 돈 싸들고 나가서 밖에서 딴짓을 안 저지른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몰라서만 또 그런 게 아니고요. 알면서도 넘어가는 게 남자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손익보다 중요한 게 을이라. 맞아요. 예, 손익과 을이가 부딪혔을 때 여자는 그냥 손익으로 갑니다. 을이가 밥 먹여주냐. 맞아. 그 사람 만나지 마. 그런데 야, 걔 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귀어온 애다. 내가 돈 때문에 지금 걔를 안 만나. 이거는 사나이가 아니다. 이 을이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요. 맞아. 두 번째 꼭 아셔야 될 게 은행 이자 지금 3%, 4% 줍니다. 왜 은행 이자를 3%, 4% 주게요? 은행같이 수천억, 수조 원을 가지고도 돈을 버는 게 3%, 4% 벌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은행도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개인이 몇억, 몇천만 원 가지고 뭐 10배, 20배 남기냐고. 이거는 벌써 말이 안 되는데 어쩌다가 말이 된 꼭 뭐 도박, 뭐 이거 슬랫머신 해가지고 당첨된 사람처럼 그 신기루에 빠진 거거든요. 그 왜 빠지냐? 딱 한 가지 욕심입니다. 욕심. 맞아. 욕심. 욕심이 잠재되면 그 말이 솔깃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듯하게. 다시 말하면 먹을 걸 쫙 냄새 피워도 배부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배고픈 사람은 끼우거리듯이
이 욕심이 많다 보면 좋게 말하면 꿈이 많은 건데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 많으면 걸려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나마 그 꿈이 욕심이 적은 게 누구냐? 마누라요. 마누라. 예. 그러니까 마누라는 좀 맨정신이라고요. 그다음에 마누라는 의리도 없어요. 아니 지금 의리가 밥 먹여줘 저 자식 먹여 달래야지. 그러니까 이제 갈등을 느낄 때 맞아요. 갈등을 느낄 때 그래. 아내 말 듣는 게 낫다라고 결정하면 철든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됐건 뭐 변호사가 됐건 여자가 또릿또릿하면 자기 병원 가지고 병원하고 아무리 의사래도 남자가 똥꼬집 피고 헌집은 새 살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 했어요. 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도 친구를 잃고 빌려주지 않아도 친구를 잃는다. 어차피 그 친구는 좀 정리되는 게 좋습니다. 네. 제 아는 금융회사의 부회장 하셨던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지금 30인데 돈에 대한 경제관념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준대요. 너 주변에 지금 친구 많지? 한창 재밌을 때지. 한 몇 명이나 되니? 했더니 3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친한 친구한테 5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래라. 아마 네 친구의 태반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의리와 돈은 이꼬르는 아니에요. 하지만 돈 앞에서 의리를 핑계로 돈을 빌려다는 사람은 의리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